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요즘 날씨 진짜 너무너무 덥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떻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날도 너무 덥고 불 앞에 있기 힘드니까 복잡한 요리 대신에 이렇게 간단하게 냉면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저희 엄마가 풀무원에서 사오신 건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먹으면 정말 더위가 싹 가고 가십니다. 국물까지 저는 남김없이 클리어 했어요. 다음은 노래 들으면서 여행 계획 짜기인데요. 어떻게 에어팟 없이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잔나비의 시를 들으면서 여행 계획을 짜볼게요. She's everything to me.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 제가 이번 8월에 동해 바다도 가고 라오스도 가게 됐는데 지금은 라오스 여행 계획을 틈틈이 좀 짜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선풍기 바람도 쐬면서 에어팟으로 노래도 들으면서 여기저기 핸드폰과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역시 그냥 짜면 입이 조금 심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과일을 정말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자두도 굉장히 자주 먹고 있습니다. 역시 또 빠질 수 없죠. 저의 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또 등장했는데요. 저는 사실 아시겠지만 여름 말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90%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아주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달달한 케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사실 저는 케이크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단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케이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생크림 케이크인데 이 딸기 생크림 케이크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케이크랑 커피 같이 마시면 꿀조합인 거 아시죠? 왠지 편집을 하다 보니 저는 보통 먹는 걸로 여름을 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파자마로 갈아입고 또 최애 룸스프레이를 뿌리고 잠에 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라운드어라운드 제품을 뿌리는데 정말 은은하고 자기 전에 침대에 뿌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라서 이렇게 종종 자주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때 안고 자는 베개에도 앞뒤로 칙칙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면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 또 빠질 수 없는 코덕의 메이크업 발색 시간입니다. 전 직접 주문을 할 때도 있고 브랜드 측에서 집으로 선물을 보내주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립 제품이나 색조 제품이 오면은 한 번에 모아두고 확 발색을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립스틱은 다 팔에 직접 발색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몇 가지 바르는 편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 발견한 건데 저는 모든 화장품에게 냄새를 맡고 있죠. 어차피 자기 전에 화장을 지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마구마구 얼굴에 발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짧은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정말 땀으로 흠뻑 젖어서 찬물로 샤워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 제가 요즘엔 정말 너무 더워서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고 막 두 번, 세 번도 씻을 때가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먹었을 때는 찬물 샤워만큼 직방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의 온도를 한 번 더 낮춰주기 위해 저는 요즘 네이처 리퍼블릭의 이 아이스 수딩 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바디 미스트 뿌리듯이 몸에 군데군데 뿌리면 즉각적으로 쿨링되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시원해요. 여러분, 다들 이건 예상하셨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 보는 것만큼 여름을 시원하게 아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엄청난 맥주 러버에 영화 러버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친다면은 저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방보다는 거실이 에어컨도 빵빵하고 시원해서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서 맥주를 한 캔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엄청 엄청 시원한 맥주 하나 딱 마셔보세요. 진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면서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다음은 저만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뮤비를 보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뮤비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까는 몸의 온도를 낮추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나 피부의 열을 낮춰주는 것과 피지 조절을 해주는데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알로에팩이나 모공팩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더웠던 날이라서 이렇게 알로에팩으로 피부를 조금 진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프리메라 뷰티 클래스를 다녀온 다음에 선물로 받았던 마사지 도구인데요. 이렇게 팩을 얼굴에 올려줄 동안 팩 안에 남은 젤을 목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마사지 도구로 이렇게 쭉쭉 마사지하면 너무 시원하고 피로도 싹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덥고 힘든 여름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고 조금이나마 더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